안녕하세요. MNIST 데이터를 불러오겠습니다. 엠니스트 데이터셋은 이렇게 이미 케라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엠니스트 데이터셋은 numpy 배열 형태인데요. numpy는 파이썬의 대표적인 다차원 배열 라이브러리입니다. 왼쪽은 훈련 세트, 트레이닝 세트, 오른쪽은 테스트 세트입니다. 레이블은 0부터 9까지의 숫자입니다. 5, 0, 4, 5, 6, 8인 걸 확인할 수 있죠. 6만 개의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여기까지가 트레이닝 셋을 살펴본 것이고요. 테스트 셋도 살펴보겠습니다. 테스트 셋은 만 개의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레이블은 0부터 9까지의 숫자입니다. 7, 2, 1, 4, 5, 6인 걸 확인할 수 있죠. 훈련은 어떻게 시키느냐? 네트워크에 훈련 데이터를 주입합니다. 그러면 네트워크는 이미지와 레이블을 연관시킬 수 있도록 학습할 겁니다. 그리고 예측을 해보고 맞는지를 확인해 볼 겁니다. 이제 신경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지막 층 레이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소프트맥스를 사용했으므로 확률 개념이 들어간 걸알수 있습니다. 10개의 확률 점수가 들어있는 배열입니다. 확률을 모두 더하면 당연히 1입니다. 각 점수는 현재 숫자 이미지가 10개의 숫자 클래스 중 하나에 속할 확률입니다. 예를 들어, 입력된 이미지가 3일 확률이 40%이고, 8일 확률이 30%라면 네트워크는 입력된 이미지가 3이라고 출력하게 됩니다. 가장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3과 8은 비슷하게 생겼지만 3일 확률이 더 높죠. 이어서 컴파일 단계를 진행하겠습니다. 옵티마이저는 입력된 데이터와 손실함수를 기반으로 네트워크를 업데이트하는 것입니다. 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스케일링을 해줍니다. 왜 그럴까요? 트레인 이미지를 하나 출력해봅니다. 그러면 0부터 255까지의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0에서 255 사이의 값을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바꿔주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255로 나눠주면 되겠죠. 0 나누기 255는 0부터 255 나누기 255는 1까지의 숫자로 스케일링이 됩니다. 레이블을 범주형으로 인코딩합니다.
이제 훈련시킵니다. 이렇게 훈련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포크 1, 2, 3, 4, 5 종료되었습니다. 훈련하는 동안 두 개의 정보가 출력됩니다. 훈련 데이터에 대한 네트워크 손실과 정확도입니다. 훈련 데이터에 대해 98%의 정확도를 금방 달성합니다. 굉장히 높죠? 처음에는 92% 정확도에서 시작하여 96%, 97%로 올라오더니 네 번째 에포크에서 정확도는 98%까지 찍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세트에서도 정확도가 높게 나올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스트 세트의 정확도는 98%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훌륭하게 예측한 걸알수 있습니다. 코드를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트워크에서 댄스 레이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입력과 출력을 모두 연결해주는 레이어를 댄스 레이어라고 합니다. 예제를 보면 입력 뉴런이 3개, 출력 뉴런이 5개 있습니다. 댄스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다면 연결되는 직선은 총몇 개가 될까요? 입력 뉴런 3개 곱하기 출력 뉴런 5개는 15개의 연결 직선이 나옵니다. 이렇게 댄스 레이어는 전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 연결된 Fully Connected Layer라고 합니다. 댄스가 밀집하다, 조밀하다는 뜻이니까 댄스 레이어는 조밀하게 연결된 층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사용한 코드에서는 레이어가 두 개인데 모두 댄스 레이어를 사용했습니다. 각 층마다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소리죠. 기본 예제로 사용하려면 가장 단순한 방법이 좋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모두 연결된 레이어를 사용한 걸로 보입니다. 우리가 사용한 라이브러리는 Keras입니다. 발표일이 2015년 3월 27일이니까 6년 전입니다. 10년도 안된 라이브러리죠. 최신이라는 뜻입니다. Keras의 창시자는 프랑스와 숄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부할 때 참고한 책도 바로 프랑스와 숄레가 작성한 책, Keras 창시자에게 배우는 딥러닝입니다. 구글에서 딥러닝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Keras는 오픈소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Keras로 딥러닝을 한번 돌려보았습니다. 데이터셋은 mnist를 사용했고, 정확도는 무려 98%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기본 개념을 익히고 실전에서도 사용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